안녕하세요.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소화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류현진 선수가 현재 볼넷 허용보다 승리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그런 투수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3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투수로 한정을 해봤을 때 역대 최고 기록이 필 휴즈가 2014년에 기록한 16승 16볼넷이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1997년 그렉 매덕스는 19승 20볼넷으로 승리보다 볼넷이 하나 더 많았습니다. 30선발 이상 투수 중에서 최소 볼넷 기록도 역시 2014년 필 휴즈가 갖고 있는데요. 32선발 16볼넷 기록입니다. 1997년 매덕스는 33선발 20볼넷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현재 11경기에서 8승 5볼넷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대로 30경기를 선발로 소화를 하게 된다면 22승 14볼넷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초의 라이브 볼 시대로 한정을 시켜놨을 때 류현진 선수가 최초의 볼넷보다 승리를 더 많이 따내는 투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즌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류현진 선수가 또 도전하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탈삼진 볼넷 비율인데 이건 역시 2014년 필 휴즈가 기록한 11.63개거든요. 그리고 현재 류현진 선수가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13.80개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고 기록인데 역시 시즌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들은 5월 11일 이후에 19경기에서 13승 1패, 평지자책 1.9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클레이튼 커쇼가 7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잘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류현진 선수의 기록을 빼면 류현진 선수가 같은 기간 4경기에서 4승 평균자책 0.63을 기록했거든요. 류현진 선수의 기록을 빼면 나머지 투수들의 15경기 성적은 9승 1패 2.35가 됩니다. 이 성적 역시도 대단히 좋지만 역시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대단한 성적이 나온 거죠. 오늘 다저스는 커쇼가 6연승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훌리오 우리아스 선수가 하퍼에게 동점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커쇼의 승리가 날아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저스는 커쇼 경기에서 17연승을 성공했고요. 커쇼 역시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개인 11연승 그리고 21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다저스의 불펜 불안은 스트리플린과 우리아스가 불펜으로 합류를 하고 또 시즌 중반에 곤솔린이나 더스틴 메이를 올리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트리플린과 우리아스가 불펜으로 내려가서 썩 좋지가 않고요. 그렇다면은 콜업할 이두 명의 유망주도 확실한 활약을 담보할 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가 정말로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린다면 이 불펜 외부 영입을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3대3 동점 상황이 다저스에게 꽤나 충격이었는데 이 경기를 끝내준 선수가 얼마 전 반세 부상으로 올라온 신인 포수 윌 스미스였습니다. 다저스가 현재 두 명의 특급 포수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명 키버트 루이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올스타 포수가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스미스보다는 아직까지 발전 속도가 약간 뒤처진 그런 상황이고요. 스미스는 반면 그런 올어라운드 포수는 될 수는 없지만 수비력만큼은 정말 최고인 선수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다저스가 지난 오프시즌 때 마이애미에서 리얼 무토를 데려오려고 했을 때 마이애미가 벨린저를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는데요. 반면 다저스는 버두고는 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버두고도 지킨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는 시거를 내주고 이 해멀스를 데려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지금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겨울에 다저스가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 브라이스 하퍼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 DK, 대니얼 김 위원과 함께 했었는데 그 역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벨린저라는 최고의 슈퍼스타가 나타났죠. 추신 선수는 오늘 통산 200홈런 신고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하지만 2루타 두 방이 나왔고 그 중에 한 방이 바로 펜스를 직격하는 타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홈런은 곧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텍사스가 걱정되는 건 조이 갈로 선수의 상태인데요.
갈로가 어제 생애 첫 말로 홈런도 때려냈고 오늘 다시 홈런포를 가동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손목에 이어서 다시 옆구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갈로 선수가 키 196cm의 거구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텍사스가 갈로를 중견수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구의 선수가 중견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이빙 캐치가 많게 되고 이런 게 좀 부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갈로의 손목과 옆구리 부상은 스윙을 하다 생긴 부상입니다만 어쨌든 갈로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양키스는 오늘도 보스턴을 꺾었는데요. 선발 도밍고 헤르만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하지 못했지만 불펜이 어제에 이어서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정말 양키스의 올 시즌은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도 부상자 명단에 주전급 선수들이 10명 이상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승리함으로써 양키스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보스턴전을 4연승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199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고 또 정규시즌 114승을 했던 애죠. 이때 이후 처음으로 9연속 시리즈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3경기 연속 4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 갔는데요. 정말 이 양키스의 올 시즌 성적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키스에서 결정적일 때 한 방을 쳐주는 선수가 바로 게리 산체스입니다. 산체스가 지난해 부상 속에서 홈런이 18개였는데요. 하지만 벌써 올 시즌 18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산체스가 17.9타수당 1홈런이었다면 올해는 8.2타수당 1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산체스가 날린 18개의 홈런 중에 상당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홈런이었거든요. 이 산체스는 나머지 17홈런 선수들을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홈런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사바시아 선수와 이 데이비 프라이스 선수 간의 어떻게 보면 좌완 커터 대결로 양키스와 보스턴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이 경기가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제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미러키는 오늘 피츠버그와 정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연장 승부를 끝낸 결승 홈런의 주인공은 아르시아 선수가 됐고 그에 앞서서 이 피츠버그 특급 마무리 펠리페 바스케스를 상대로 9회 초 동점 투런 홈런을 때려낸 선수는 히우라 선수가 됐습니다. 캐스턴 히우라 선수는 일본계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계 미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미러키에서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도 옐리치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5타수 3안타, 3안타가 단타, 3루타, 홈런이었고요. 여기에 볼넷 하나, 도루 두 개, 그리고 4타점 경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벨린저 못지않게 오히려 옐리치가 최근에는 벨린저보다도 더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옐리치가 대단한 게 뭐냐면 순수 파워죠. 그러니까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타율이 높으면 장타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타율로는 그 선수의 파워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 파워라는 OPS 못지않게 상당히 단순한 지표가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옐리치는 그 순수 파워가 4할 1푼으로 메이저리그에서 4할을 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옐리치가 낮은 발사각도로 많은 홈런을 때려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올 시즌도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옐리치는 발사각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옐리치는 지난해 발사각도가 4.7도였는데요. 이게 올해 평균 12.5도로 높아졌고요. 평균 타구속도 또한 지난해 92.3마일에서 올해 93.9마일로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 옐리치는 타구속도와 발사각도가 모두 지난해보다도 더 좋아진 상황, 이 MVP 2연패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벌렌더는 오늘도 무시무시한 피칭을 했습니다. 만으로 36살짜리 투수가 114구를 던지면서 8이닝 1실점 경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로써 시즌 9승으로 도밍고 헤르만과 함께 아메리칸 리그 다승 공동선두가 됐고요. 평균 자책점에서도 1위 오도리즈와의 차이를 크게 좁혔습니다. 벌렌더는 명예전당을 이미 예약해놓은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3천 탈삼진 기록에도 200개 이하로 접근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바로 사형상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요.
2012년, 2016년 그리고 지난해 모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2년 데이비 프라이스, 2016년 릭 포셀로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건 상당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시즌 모두 벌렌더가 사영상을 수상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는 벌렌더보다 스넬이 탔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벌렌더가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산 두 번째 사영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애틀란타는 마이크 소로카 선수가 6과 3분의 2이닝 3자책 경기를 하면서 시즌 6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시즌 개막 후 이어오던 8경기 연속 1자책 이하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소로카는 시즌 평균 자책점이 1.07에서 1.41로 올랐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현재 1.48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애틀란타가 58경기를 했기 때문에 소로카가 규정 이닝에 들어가려면 58이닝을 던졌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소로카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57.1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오전 8시 양키스 보스턴 경기 해설 그리고 저녁 때 베이스볼 나우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